오늘 날씨 이렇게 맑았는데 장마철 영상을 찍는 거죠? 이제 한번 출연까지 시킬까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출연까지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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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와야 돼요. 이렇게. 맞아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Welcome back to Safety Rumble. 와, 벌써 2화예요. 아, 참 어떻게 지냈어요? 저희 거의 한 2-3주만 아니에요?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엄청 바빴는데요. 영진이 어떻게 지냈어요? 아, 저 너무 바빴어요. 오. 이사도 하고. 이사했어요. 축하드려. 네. 집들이 오자 해도 집들이 가만 가만. 네. 집들이 안전 수칙 걸러들지 마세요. 여러분, 그 후추 결과 혹시 보셨나요? 1화에서는 누가 발린 것 같은데요? 야, 어떻게 천도 안 찍어요? 근데 이거 너무 공익적이어서 그래요, 저게. 아니, 공익적으로 만든 사람 누군데요? 책임져야 돼요. 챔보의 승리로 끝냈는데요. 영진님이 졌잖아요. 네. 그래서 영진님이 1스텝으로 영진님을 어, 활용할 수 있어요? 오! 활용 안 하고 싶으면. 그러면 이제 주제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? 주제가 뭐예요? 오늘 주제는 이제 장마철 안전이에요.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6월에 이슈가 좀 많은 주제입니다. 아,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. Ladies first. 그래서 네, 이걸로 할게요. 가까운 걸로 해보겠습니다. 장마철 운전 안전, 운전 안전 또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, 제가 또. 운전 안전? 운전 안전. 미끄러울 수도 있고. 그리고 뭐 많죠? 저는 뭐예요? 장마철 외부 활동 안전. 근데 잠시만요. 오늘 날씨 이렇게 맑았는데 왜 오늘따라 장마철 영상을 찍는 거죠? 비 올 때는 찍어야 되지 않아요? 오늘 뭐 시키실 거예요? 사실 지난번에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이제 한번 출연까지 그러니까 미인의 얼굴이 나오면 또 조회수 대박 나지 않을까요? 난 그렇게 쓴다. 그래서 미인 좀 서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? 양산이 너무 예뻐가지고 왔어요. 혹시 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있어요? 더웠어요? 그럼 왜 나왔어요? 시원해요? 감사합니다. 선물이 선물 아니었어요? 아이고. 이래서 와요. 양산을 쓰는 거예요. 양산, 오케이. 우산 아니고 양산입니다. 알겠습니다. 우와, 오이 된다, 오이. 우와. 오이? 오이가 없네. 갈게요. 카메라 롤. 영진아,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산을 많이 써? 좀 더 못생기게. 알았어. 이거 너무 예뻐. 이런 오더는 처음이네. 예. Yeah. 아, 오케이. 알았어. 영진아,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산을 많이 써? 진짜 못생겨. 이거 하나, 둘. 어? 이렇게. 고마움. 응. 1인 수업 아니고 알바 끝. 알바 끝? 예스. 또 1000회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? 저한테 살짝만 스포해 줄 수 있어요? 저요? 네.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. 1623년 정도? 약간 고민 중이긴 한데 예. 생각대로 가져오긴 했거든요? 아니, 챔보가 맛깔나게 잘 찍더라고요. 알겠어요. 도와줬으니까, 너무 잘 도와줬으니까 저 당연히. 네. 저기요, 김대감님 집 어떻게 가요? Maybe. 저기요, 김대감님 집 어떻게 가요? 이런 느낌? 괜찮아요? 맞아요? 오케이. 좋아, 오케이. 맞아요? 오케이. 하나, 둘. 눈이 분리되니까 진짜 생성가시게요. 맞아요? 연기 잘하는데요? 오! 이번에는 영진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겼으면 해요. 자, 우리의 Safety Rumble 에피소드 2 다 완료되었고요. 열심히 찍었다, 진짜. 네, 여러분, 저희 이제 장마잖아요. 저희 쇼츠 보시고 장마철 안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Safety Rumble 3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3화 주제가 뭐예요? 스포 한 번만 해주세요. Thank you.
이번에는 감성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스토리가 더 와닿는지는 궁금합니다. 응원해주세요. 멋진 승부였다.